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기빈장에서 키우고 있는 파랑새. 자, 마른 잎 자, 떼면서 요 녀석 혹시 병 탄 건 없나, 해충 탄 건 없나 살펴보는데 요 파랑새는 어허 뭔가 징조가 안 좋아. 요 파랑새는 제가 구름덜기에서 이거 보세요. 이게 지금 뭐예요? 손깍지. 겁나게 지금 손깍지가 많이 생겼네. 막 공기뿌리가 막 생겼네. 공기뿌리가 왜 생겼지? 파랑새가 공기뿌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. 화분 속 환경이 나쁜가? 어쩐지. 베리베리 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왜 이게나요? 왜 이렇게 쟤 베리베리하지? 막 이런 느낌?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 공기뿌리는 또 많이 낸 거지? 일단은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약을 하는 걸로. 이 깍지도 흡착이잖아요. 이렇게 그 뿌리는 잘 내리고 있었는데 왜 공기뿌리를 이렇게 내고 있지? 와, 이 돌에 이렇게 깍지들이 누구들 다 죽었어. 참 희한해. 뭔가 왜 있잖아요,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, 아따 잡아왔다 하면은 딱 그게 딱 걸렸어요. 너 딱 걸렸다. 이제 제가 눈이 예사 눈이 아닌가 봐요. 제가 얘를 보면서 이쁘긴 한데 얘가 왜 저렇게 생기가 없지?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이 깍지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. 저는 뭐 이제 깍지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나요? 자, 깍지는 반려해충입니다 라고. 반려해충? 처음 들어보셨어요? 반려해충입니다, 깍지는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, 아, 안 생기면 진짜 좋고 생기면 잡고, 이렇게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나의 완벽한 다육생활에 깍지란 있을 수 없어, 뭐 이런 생각? 나는 완벽한데, 내가 진짜, 나 정말 배운 여자야. 그래서 내가 진짜로 유튜브 나처럼 많이 찾아본 사람 없잖아.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키워. 이렇게 했었고. 어머, 나는 깍지 없는데 너는 깍지 있니? 아, 하우스에서 어떻게 다육이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깍지가 생겨? 막 이랬던 사람인데요. 아, 같지 않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저는 항상 그래요. 어머, 나는 깍지 안 생기는데. 그러면 제가 겉으로는 어머 진짜 잘 키우신다 이렇게 하는데, 다육생활 얼마나 했는데? 몇 개나 키우는데? 아, 좀 더 해봐. 저 그럽니다. 아우, 어떡해. 다보태 인격이 너무 좀 그런가요? 근데 그 자리에서 되게 거기다 대고서, 그렇지 나도 그랬었거든, 근데 좀 지나니까 다 생기더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냥 울면서 나중에 나도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, 그때 왜 말 안 해줬어요 이러면, 아, 그때 말해줘도 들리지도 않고. 안 들려 말해줘도. 다 때가 있는 거예요, 받아들이는데. 자기 자신이 점차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반성을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. 요즘에 나는 왜 이렇게 유치하지?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. 내가 왜 그럴까? 막 그러면서 그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게 고작, 아, 내가 어려서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.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얘 좀 더 묻어줘야 되나? 자, 파랑새 요 녀석이 지금 어떻게 돼요? 공기뿌리를 좀 많이 내고요. 공기뿌리를 좀 많이 내고, 그러니까 좀 더 푹 묻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뿌리를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조금 이렇게 그
뭐라고 해야 될까? 욕심내지 않고, 여기, 여기 이 돌멩이에도 겁나 지금 많이 이게 꼬여 있어. 갖고 했고, 자. 이 돌멩이에다가도 지금 제가 약을 좀 많이 뿌려놨습니다. 공기 뿌리가 좀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. 아, 얘를 좀 더 깊게 묻어줘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, 그거는 지금은 안 하고요. 좀 더 이따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. 지금 말고. 지금은 아니고. 이것도 마저 올려놓을 거예요. 자꾸 바닥에 닿으면서 공기 뿌리를 자꾸 내니까, 그래서 지금 바닥이 지금 안 닿게. 뿌리는 겁나 지금 잘 내렸거든요. 그래서. 그건 칭찬해. 그건 잘했어. 아하, 그건 잘했는데, 깍지하고, 아, 이렇게 못된 애들하고 불량, 그, 싫은 애들하고 어울려서 노니. 약도 치기 쉽고. 이런 애들은 이제, 너 깍지 한번 탔어? 너는 이제 너 나한테 이제 계속 너는 관리 대상이야. 뭐,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요 녀석 지금 제가 깍지하게 이렇게 쳤고요.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막 약물이 막 겁나 아래로 흘러내렸죠. 제가 요 정도로 제가 깍지하게 칩니다. 여기 보면은 이 공기 뿌리에요. 공기 뿌리에 막 깍지가 드글드글. 여기 깨끗하게 닦고. 자, 요거는 여러분들. 뭐예요? 듀듀랍니다. 듀듀. 듀듀가 뭐예요? 파랑새랑 라오이 교배종이에요. 듀듀가. 파랑새, 라오이 교배종. 듀듀랍니다. 듀듀도. 제가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, 자, 파랑새가 여러분들, 파랑새가, 콜로라타랑, 그, 데스메치아의 교배종이거든요. 근데 요 듀듀 보세요. 듀듀는 라오이, 파랑새와 라오이 교배종에서 요런 백동감, 요런 라인, 갖고 파랑새랑은 조금 다른 라인을 가지고 있죠. 자,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 변이금이에요. 파랑새 금 겁나 고가잖아요. 요 녀석은 변이금. 입장이 약간 변이가 나와가지고, 변이금으로 유통이 됐던 파랑새 변이금입니다. 갖고 금이 한동안, 국민다육이 막 금이 막 너무나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죠. 뭐 지금 뭐 창금다육보다 더 지금 인기가 많았던 게 국민다육이 금이었는데, 요 파랑새도 마찬가지예요. 완전 복룡금은 막 가격대가 막 겁나 가격대가 높아. 이렇게 이제 마른 잎들을 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체크하시냐면, 얘 해충 탄 거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는데, 자, 이렇게 이제 딸려 나올 때 뭘 갖고 나오냐면, 깍지들, 막 손깍지 같은 거 막 질질 막 딸려 나오잖아요. 그리고 입 끝에 손깍지 아니고 막 성충 기어당기는 깍지가 생기면 뭐가 오냐면, 이제 그 곰팡이 같은 거, 흔적들이 좀 남으니까 이파리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돼요.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, 저쪽 저런데. 이렇게. 아이고야. 요즘에 그래서 저는 마른 잎 떼면서, 예전 같으면 깍지를 막 이렇게 만나잖아요. 그러면, 아, 진짜, 이놈의 다육 생활. 괜히 시작했다. 내가, 다육이 보고 힐링하려고 시작했는데, 내가 맨날 다육이 깍지나 잡고 있어야 돼? 막 이랬을 텐데, 지금은 약간 좀 달라졌어요. 생각이. 약간 하도 자주 만나서, 자주 경험해갖고, 그런가 봐요.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내가 뭐 다육 생활에 막 권태기가 오고 이러진 않아요. 워낙에 예쁜 것만 보려고 하셨는데, 뭐 요런 애들 내가 감당해야 된다, 한순간에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러면 권태기가 오는데, 그거는 평소에 여러분들 그 포기하지 않고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파랑새 변이금도 여기서 깍지 좀, 그 깍지가 아니라 관리를 좀 했고, 자, 마지막으로, 자, 요거는 짠. 자, 상공에서 비춰줘야 돼요. 와, 포스가 남다르죠?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? 어머, 이거 뭐야? 나 처음 보는 건데? 이거 백조예요. 백조는 파랑새랑 백봉이 교배종이에요. 파랑새랑 백봉. 진짜 매력덩어리 조합이지 않아요? 으! 갖고,
너무 웃긴 게 생긴 거는 백봉인데 하는 짓이 파랑새야. 너무 웃겨. 아이고 죄송해요. 카메라를 건드렸어요. 예, 꽃대를 좀 뽑으려고 하니까 이 꽃대가 힘이 천하장사입니다. 아 일어나야 되겠다. 일어나가지고 자 어머 끊겼어. 100분 다 지워지네. 이거 꽃대랑 씨름하다가 안 되겠다. 부러뜨리겠다. 자 다시 요 백조는 제가 아는 다육이는 아니었고요. 요거는 그 쪼꼬다육인 마야다육에서 백조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요 백조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. 두 마리를.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예요. 그 중에 하나고 한 마리는 똑같은 날 두 마리가 왔는데 하나는 계속 조금 비실비실해갖고 애가 성장이 좀 다른 거예요 얘랑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엄마가 그 애를 적심을 했어요. 적심해서 상단을 지금 키워내고 있는데 그 애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. 겁나 큰 화분에 저희 엄마가 심어줬답니다. 이거 네. 너무 웃긴 게 생긴 건 백봉인데 하는 짓이 파랑새야. 아, 너무 웃기죠. 뒤로 치마를 잘 입어갖고 엄마가 치마 못 입게 사방으로 돌멩이를 다 개어놓은 거예요. 근데 또 백조도, 그러니까 백봉도 파랑새도 목대가 잘 나오잖아요. 요 녀석이 목대가 겁나 잘 나와. 너무 특이해. 이게 좀 이렇게 군생 수형으로 만들어지면 더 멋있을 텐데 얘는 아직 제가 그 백조 군생은 못 봤어요. 사실 하긴 근데 언젠간 나오지 않겠어요? 또 얘가 파랑새에 물드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. 백봉처럼 넓적하고 목대가 굵고 덩치가 진짜 정말 정말 큰 애가 파랑새처럼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예쁘겠어요. 진짜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거든요. 제 엄마가 원천적으로 치마를 못 입게 애들을 강제 수영 교정 못 입게 그냥 여기를 담아 다 올려놨어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? 엄마들이 농장 사장님들이 그거 하죠. 적심해 버리죠. 근데 이제 네. 또 약간 조금 높여놔야 돼서 부들부들한 돌로 다치지 않을 만큼 해서 이렇게 통풍이 나빠지면 안 되는데 목대가 그래서 밑에 뭔 조약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. 웃긴다. 완전 애들을 다 지지해놨어. 내려오지 마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거는 뭐 소용도 없네. 에이그. 이렇게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파랑새 마른 잎 좀 정리를 하고, 파랑새 교배종인 듀듀, 그리고 백조 소개해드렸어요. 여러분들, 어떠셨나요?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